자, 이재경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묻지마 살인. 야, 이게 지금 요즘에는 진짜 뭐 칼 들고 다니고 뭐 이 살인 예고하고 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사회가? 일단은 예. 그 이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계속 발생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 공식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도 2010년대 자료들을 보니까 매년 한 50건씩 발생을 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 이번에만 매우 뭐 특수하게 일어난 최근에만 일어난 특수하게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매년 꾸준하게 50건씩 이렇게 발생을 했던 일인데 네. 이제 이번이 좀 더 이제 좀 충격적이었고 네. 또 연이어서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더 이걸 좀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예. 우리는 이미 매년 이거를 50건 이상씩 있었다. 그리고 1982년 이게 뭐 죄송한 뭐 이런 것도 기원이 있더라고요. 묻지마 범죄도 1982년도에 보니까 네. 이때가 그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그렇죠, 전두환 그런 시절에 우범군 순경 살인 사건이라 그래서 경남 의령인가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순경이었나 봐요. 당시 20대 후반에 순경인데 그 동거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예비군 무기고에 가서 네. 총기하고 수류탄하고 무기들을 챙겨가지고 마을 주민들 62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30명이 부상당해요. 92명이 총.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이 말씀이냐면 뭐 이걸 뭐 작게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의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어왔던 일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만 오우야 무슨 뭐 이번에만 크게 생각하고 또 막 시끄럽게 뭐 하다가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원인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더 대단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전하고 예전하고 좀 다른 거는 예. 그때는 한번 펑 하고 끝났는데 예. 지금은 이 분당 서해녀 그렇죠.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예, 유사 범죄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유사 범죄의 예상들, 예견들이 예, 나타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그렇습니다. 거야 이거 진짜 예. 누가 대낮에 칼 들고 덤벼들면 어떡할 거야 이거 맞습니다. 저도 뭐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 다 불안할 그 텐데요. 그 사람들이 또 10대, 예. 20대 초반 예. 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연구를 제가 좀 한번 쭉 봤어요. 연구 자료를 급하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 묻지마 범죄의 이제 범인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뭐 불우한 가정 환경, 그렇지. 장기간의 외톨이 경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절망, 약물 남용과 알코올 중독, 뭐 정신 질환, 우울증,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요인이 되게 다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가지 원인. 우리가 저희가 어떤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뭐 정신병, 정신질환이 문제야, 뭐 조현병이 문제야 막 뛰어갔다가 지금 요번에는 보니까 이제 네. 운동형 외톨이 또는 젊은 층들이 10대, 20대가 이제 뒤에 지금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운동형 외톨이가 문제야 이렇게 막 이제 몰려가는데 네. 실상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양하더라. 이 원인이. 그리고 이거는 또 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만큼 사회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010 혹시 아셨어요? 매년 50건 이상씩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몰랐잖아요. 계속 있었던 일이고 이 범죄를 분석해 보니까 네. 이거는 뭐 딱히 무슨 무조건 여성 혐오라든지 뭐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라든지 무조건 약물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요인들 한 가지씩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게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건 뭐냐면 네. 이러다가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되나? 그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외신 뉴스로 이런 일 사실 수도 없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먼 얘기였어. 맞아. 야, 미국은 하도 총기가 많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아유, 미국은 마약 많이 하니까 저런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했고 일본은 예를 들면 뭐 은둔형 히키코모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일본 경제가 엉망이라니까 저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딴 나라 얘기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한테도 발생하는 나타나고 거예요. 있는 거고 이미 10년 전부터 10년 전 이상부터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수면 아래 있었거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탁 터지고 난 다음에 잊혀졌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연이어서 이게 아주 짧은 주기로 연이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모방 범죄라든지 이후에 계속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우려와 두려움이 네. 지금 나타나고 이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요 이게 조금 비유가 좀 다른 비유긴 한데 예.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코로나19를 겪고 나니까 우리가 막 어우 전염병이 큰일이야 팬데믹이 큰일이야 이런 얘기했지만 저희가 사실 그 이전서부터 따져보면 2000년대부터 따져보면 네. 인간이 직접 감염이 안 됐을 뿐인 거지 무슨 아니죠 감염된 것도 있었죠. 메르스니 사스니 조류독감이니 무슨 돼지콜레라니 뭐니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소위 살처분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죽인 거잖아요. 1억 마리 이상을 죽였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한국 인구 5천만 좀 이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전염병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메르스까지도 꽤 심각했죠, 사실은.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공항에서 막고 병원에서 막으니까 내가 공항과 병원을 안 가니까 나는 안전했어. 불안은 하지만. 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까지 내가 나도 전염될 수 있다라고 다시 8만 명이 좀 넘었나 이러잖아,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자연의 문제, 뭐 기후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저희가 보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범죄들은 결국 묻지마 범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 뭐다? 사회위기가 표출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대응이 지금 대테러 뭐 단의 장갑차를 전국의 54곳에 배치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내가 보니까. 장갑차 배치하고 테이저 건 배치하고 강경 진압해라 뭐 이런 식의 되게 굳이 말하면 옛날에 꼭 무슨 어디 권위주의 정부 장군 같은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원인 다양하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테이저 건을 놓든 장갑차를 놓든 이걸 안 하겠습니까? 또 하나 강력 처벌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강력 처벌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강력 처벌이 이걸 막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무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강력 처벌은 말 그대로 일이 저질러지고 난 이후에 네.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처벌을 했어.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사형 얘기도 다시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더 조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부루했고 혼자 생활을 했고 이 사회에 대한 절망과 불만이 있고 알코올과 뭐 예를 들면 약과 정신질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네. 좀 이런 상황들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사형을 하든 강력한 처벌을 하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씀하면 우리가 과거에 사후약방문 예. 또는 쇼죠. 보여주기. 쇼. 예, 장갑차 같은 거 설치하는 건 정말 쇼죠. 쇼죠.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장갑차 같은 게 설치돼야 될 이유는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뭐 예를 들면 예, 뭐 그래서 누구는 예. 군이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아니야, 아니야. 예. 예. 경찰 장갑차야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윤석열 정부 물론 여기지만 경찰에 저는 오바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이 지시. 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 하면서도 많이 이제 경찰이 옛날보다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지만 최근에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그게 뭐 아니 경찰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그 리더, 지도부 이런 분들 지금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뭔가를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되고 오송 지하차도 이런 것도 많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시지만 또 그런 책임들도 지금 경찰한테 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특징, 이 정부를 어떤 분들은 뭐 형벌 국가, 처벌 국가라고 요즘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거 뭐냐면 일단 하여간 때려잡고 본다. 일단 혼내고 때리고 처벌하고 뭐 이런 정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흐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정부에 스며들어 있고 검찰 당연하죠. 경찰 지도부 특히 예. 그러니까 지금 부장이 나타나는 게 지나가던 어린 중학생 예. 취합을 해갖고 예. 어? 아니 당연히
아니 중학생이 운동하다가 성인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부드럽기는 하셨겠어요. 예를 들면 그걸 놓아봐 그런 거. 예, 이러면은 누가 그렇게 일리 감가 일리 갔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 예를 들면 뛰어야죠 지금. 아니 예를 들면 요즘 저 밤에 네. 골목 저 공원에 산책하시다가 네. 누가 예를 들면 이리 와봐. 그래. 이러면은 가시겠어요? 튀지. 일단 어떻게든 사람 만들고 가든 어떻게든 튀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중학생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흉기를 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과잉진압이에요. 근데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과잉진압을 했으면 지금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야 돼요. 안 해. 비판이 없어요. 왜? 네. 이걸 지금 이런 공포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편승하는 거예요.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범죄자를 왜 막아야 되고 이거 왜 막아? 결국 아주 끈간에 가면 인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범죄를 막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과잉, 오버해서 중학생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피투성이를 만들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을 해야죠. 아 물론 경찰들도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건 경찰의 역할이 그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제대로 하라고 월급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 이거 이랬으면 잘못하고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전혀 없어. 예,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권총 지급했다가 지금 권총 지급 안 하고 이런 이유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옛날에 총기 가지고 사건 사고들이 계속 경찰이 나니까 사실은 그것들을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지만 미국 사회 보시면 알지만 거기 흑인 그 제압했다가 네. 난리 났잖아. 그럼요. 완전히. 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총으로 막 총이 자꾸 등장하고 그걸로 막자 뭐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논리가 자꾸 사회에 횡행하다 보면 그 총이 우리한테 우리가 총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네. 너무 이거 사회가 전부 근본적으로 퇴행하고 있는데 밑둥이 썩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뭐랄까 묻지마 범죄 뭐 이런 이거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해서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묻지마 범죄의 뚜껑을 열어보면 묻지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상당 부분 사회적인 거예요. 네. 물론 저는 그분들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쁘고 잘못되고 문제가 많죠. 네. 그렇지만 그분들의 삶에 다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저는 이번에 이 서현역도 뭐 긍정을 뭐 두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입시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사람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경쟁에서 한 번만 밀려나면 다시 원래 복귀를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사회라고 하는 이 고민들을 조금 해가면서 뭐 처벌도 얘기하고 제도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싹 없고 그냥 오로지 장갑차 배치하고 테이저건 배치하고 강력한 처벌 말이야. 죽일 놈 이렇게만 하니까 결국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릴게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거의 읽어본 우리 경찰 행정 뭐 예를 들면 이런 쪽 이분 이쪽에 종사하신 연구자분들 얼마나 그런 게 익숙하시겠어요. 그렇지. 근데 이분들의 모든 글 안에는 네. 항상 몇 줄씩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잘 예를 들면 치료하고 치유하고 예,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없으면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통하겠습니까? 검찰 정권에서는 집어넣어 처벌 국가니까 처벌 국가. 형벌 국가니까. 일단 가둬놓고 보겠죠. 아, 학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 처벌국가? 예. 형벌국가? 예. 아니, 저는 이게 어디 중세시대 들어볼 것 같은 나라. 그러네. 그렇죠? 처벌국, 형벌국. 아니면은 어디 중동 같은 데서 왜. 네. 그 반대파들, 독재정부에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개념들이 예, 요즘 하여간 나오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그 처벌국과 형벌국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야? 뭘 잘못했어? 잘못했지. 아유, 예. 대통령 선거 진짜 투표를 잘못했잖아요. 자, 한 가지만 간단히 알아볼까요? 손수조 예. 박지원 후보는 청년 정치. 예, 예. 우리 청년 정치 전문가시니까요. 아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언론 보도가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면서 네. 약간 이제 좀 안쓰럽다 이런 논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아니면 좀 관점을 일단 관점을 좀 바꿔보자. 일단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한국 정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 다
당원들 입장에서는 각 당의 소위 말하는 진성 당원들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40년씩 막 정당 활동하신 분들 당원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어느 20대가 뜬금없이 왔어. 그런 뭐 10대 때부터 활동한 것도 아니야. 근데 네. 갑자기 그냥 푹 등장해서 갑자기 공천을 받고 훅 등장해서 갑자기 당대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해. 네. 이런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이분들이 당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도 없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어요.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 이런 걸 모르고서 이분들이 당에 왔다라고 하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훈련이 더 필요한 거죠. 하여간 이 한국 정당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프레시 시킨다고 하는 예, 말은 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일단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당의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청년 정치인들도 사실 고민해봐야 되는 게 물론 다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면서 밑바닥서부터 지금 고생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분들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깜짝 쇼로 등장한 우리 스타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이순신 장군이요 그렇게 산도의 바다를 다 하고 계속 회전을 이겼지만 결국은 어떻게 선조가 백의종군 하라고 그러니까 두 번인가에 백의종군을 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치를 현실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어마어마한 역량을 보여줬고 뭔가 뭐 득표력을 보여줬고 뭔가 대중적인 힘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게 판명났잖아요. 즉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뭐 모두 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백의종군의 시기예요. 그럼 백의종군의 시기에 이순신 장군 들어보셨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시기에 혹시 뭐 맞섰다 저항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묵묵하게 백의종군을 하면서 묵묵하게 기다린 때를 기다린 네. 거죠. 와신상담이란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이제는 그때가 끝났으면 이제 지금은 차분히 준비하고 네.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현실 정치는 51%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네. 무언가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갈고 닦고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을 찾아주고 특히 보수 언론을 찾아주니까 자꾸 거기 나가서 당이 문제예요. 참 내가 이런 걸 이런 수모를 겪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나가시는데 저는 그래 그건 백의종군이 아니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또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딱 이렇게 점프를 해보겠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도 그런 미국에 왜 요즘 AOC라고 왜 유명한 미국의 하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이런 분들의 스토리들을 보고 그쪽 그룹들의 스토리를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예비 후보 당선이라도 어떻게든 시키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고 싸우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전화 돌리고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풀뿌리해서 예를 들면 이 돌풍을 일으킨 거거든요. 기성 정치들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스토리와 과정과 훈련을 겪지 않으면. 이 깜짝 스타는 깜짝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그거 하면 되죠. 예. 민생과 함께, 삶과 그렇죠. 함께. 아니, 그러다가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 충분히 또 예를 들면 보고 그 단계를 이렇게 차분하게 못 가더라도 또 점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거기서 국민 삶의 정치와 그렇죠. 생활 정치를 예. 현장에서 보고 그렇죠. 배우고 예. 아 국민들이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하면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중앙 정치에 나중에 진출하면 그럼요. 되는 거지. 예. 그런 중요한 훈련의 장들이 그렇죠. 있잖아. 정당에서는 지들 말 잘 듣는 놈들만 구의원 시연 공천하지 말고 예. 그걸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죠. 경선제로 해서 그렇죠. 그런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네. 만들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뒷돌마 애들 그 지역구 위원장들이 그거 안 치지 말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자꾸 사고 치잖아. 뭐 또 돈 받아먹고 안 치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자꾸 사고 치고 돈 받아먹고 젊은이들한테 하고. 오픈하면은 네.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에 와서 어?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밑바닥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렇죠. 발전되고 예. 그럼 나라가 건강해지는 그럼요. 거고 중앙정치로 모여지고 맞습니다. 이 충분한 소통 구조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일상의 삶을 잘 모르고 기초 자체 조례도 모르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 공무원들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깜짝스타가 돼서 점프를 예. 해서 높은 자리에 간다. 이거는 나라가요. 이 나라만 하는 길이에요. 예, 보면 젊은 애들 젊은 예. 청년 뭐 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좀 자기가 잘 나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노릴라 그래 비례나 예, 예. 뭐 하나 할라 그래.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예. 정치라는 저는, 게 예. 엄청난 고급
예술이고 그렇죠. 그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또 지금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 3, 4전 의원들은 그 사람들도 일당 100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형편없다고 얘기하지만 은 예. 거의 들어가서 이상해진 거지 예. 들어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역사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 젊다고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치? 그런데 아. 그에 걸맞는 역량과 실력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예를 들면 정말 뭐 대중연설도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심금을 올리든지 네. 뭐 TV 토론 같은 데 한번 나오면 막 저 사람한테 뭐 정말 흠뻑 반하든지 뭐 뭔가 하여간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탁월성이라는 것들이 예.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젊은 나이에도 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너무너무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젊다라는 이유로 이게 간다 예. 또는 뭐 이렇게 깜짝 뭐 예를 들면 신선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발탁된다 에이.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정치가요 저는 그 청년 정치를 현재 기득권 정치인들이 망치고 있어 예. 이용해 먹는 거지 살짝 맞습니다. 데려왔다가 보내고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여간 정당 시스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주 그걸 또 뭐 대단한 그렇죠. 정치인이 나타난 것처럼 예. 그렇지만 아예. 가장 냉정하게 또 버리죠 맞습니다 예. 아니다 싶을 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경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이재경 박사님께 요즘에 계속해서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아, 예. 예, 아주 뭐 예. 이재경 박사님 그저 묻지마 살인에 대한 현상, 그 다음에 청년 정치인들, 젊은 정전천층들 좀 이재경 박사님의 이 팁과 충고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치하고 싶으면은 내려가라. 내려가서 정말 국민의 삶과 생활 속에 같이 정치하는 그런 지방정치부터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